3년 전 한 이주 노동자가 영하 16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숨지면서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부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다 이주 노동자는 근무지를 쉽게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강나연 기자가 전합니다. 2년 반 전 한국 농장에 온 23살 캄보디아 노동자 A씨. 숙소로 배정받은 곳은 비닐하우스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었습니다. 여기에 머물면서 매달 30만 원씩이나 냈습니다. 3년 전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정부는 임시 가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지난주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열악한 숙소에 대한 건 빠졌습니다. 대신 근무지는 더 바꾸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올해 9월부터 새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처음 일을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. 정부는 수도권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. 부당한 대우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 수단인데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이주 노동자들은 이를 철회해달라며 최근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냈습니다. 이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. 똑같은 노동자입니다. JTBC 강나현입니다.